우리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네. 자유와 평화의 그 선동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후미에 지금 그 맨 후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요. 자, 아직까지 그 시청 앞 광화문 쪽으로 이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, 오늘 행사를 위해서 상당히 그 많은 기간 동안 또 우리 병사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그 7월에 그 무더운 더위 속에서부터 준비를 해왔고 네. 그런 것이 그런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뭐 오늘 사실은 그동안 땀도 많이 흘리고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또 특히나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오늘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원 박사님,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오늘 행진에 참여한 병사들 또 우리 용사들이 상당히 더 기쁜 모습입니다. 네, 네. 그 우리 병사들은 요즘에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특수부대라는 데는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. 최근에는 자기를 어떤 시험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지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예, 뭐 특전사란다든가 해병대란다든가 네. 젊은이들이 오히려 선호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나 지난번 그 아데만의 여명작전 때요. 우리 UDTC1 부대가 상당히 그 용맹을 떨치지 않았습니까? 네, 사실 그렇습니다. 한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냐는 네. 그 나라의 국민을 전 세계 어디서라도 지켜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은 그 과시를 했습니다. 네. 이 대한민국 군이 선진군임을 과시를 했고 이런 면에서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은 안심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가 행진을 통해서 아마 몸으로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우리 아까 저 원태재 박사님께서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구분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군은 국방의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를 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마만큼 성장했고 이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또 대외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것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네. 또 어디 외교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 군 장비를 네. 아까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첨단 과학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예. 자, 오늘 행사에는 조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은 전몰 장병들의 그 가족들 네. 그리고 원로 예, 군 원로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요. 아주 뜻깊은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군 가족들이 초청을 받았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군인 가족들, 국민들, 또 예비역들, 또 참전 용사들 모두 함께 한 자리입니다. 네, 대한민국은 참 예비역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, 양 박사님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병장 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로 네. 그 군 문화가 어떻게 보면 꽤 뿌리 내려 있는 그것이 대한민국이라 하겠습니다. 네. 하지만 사실 이제 그동안 어떤 군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인식들이 조금 그 이전과는 좀 달리 좀 약간 차가운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네.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더 많은 애정을 우리 군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특히나 이제 오늘 이 시가 행진을 보면서 기계화 부대의 경우에는요, 아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무기를 개발했고 또 이런 무기를 운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보는 우리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네. 무기 하면은 주로 미국산 또는 무슨 뭐 러시아산 이런 생각만 했는데 네. 실제로는 우리가 벌써 한 10년, 20년 사이에 많은 부분에서 따라잡았습니다. 네.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. 사실은 수출이라는 것은 그냥 무기 수출 단순한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요. 국력 과시도 되고 또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경제에 보탬이 되고 수많은 방산 기업들이 새로운 그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또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또 단순히 그 어떤 수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산 무기를 이 사게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외교 안보적으로도 친하게 됩니다. 네.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해외 우방을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행진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 네.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국군의 그 위용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네. 그동안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군의 모습은 네. 이순신 장군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. 예. 그래서
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. 해군에서는 또 이순신 제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. 하더군요. 네네. 그래서 가끔 네. 육군하고 해군 장병끼리는 네. 이순신 장군이 해군 출신이냐 네. 육군 출신이냐 가지고 가끔 그 재미있는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. 네, 그런 논쟁은 뭐 얼마든지 해도 되죠. 네, 사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지킨 이 나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잘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. 자, 행사 막바지가 되면은요 저렇게 정말 국민의 군대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요 직접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까이 고개를 숙여서 우리 장병들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아마 오늘 분류 네.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. 그 북한에서도 이런 군사 그 대규모 퍼레이드가 있지만 네. 그 분위기하고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가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. 네, 예, 그 특히 그렇습니다. 이제 보면 아까 그 행사 본행사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내려가서 사열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 북한의 경우에는 그 지도자가 단상에서 지켜보기만 하면서 이렇게 좀 거들을 피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네.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이 병사들과 눈을 맞추면서 네. 이 국민과 이 군과 눈을 합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 조금 전에 한번 그 일반 시민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나요? 전 대변인이셨고 네네.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. 같습니다. 비용도 뭐 드는 건 드는 거지만 원 박사님께 예, 예. 예. 문제는 이제 이런 예. 행사를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부대에서 병력들도 차출해야 되고 네, 네.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 시내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네.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5년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크게 하고 또 다른 해에는 군 자체에서 정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봅니다. 네. 시민들이 이제 행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.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장병들 손 흔드는 거 좀 보십시오. 화면에 그렇습니다. 이제 한 가지 좀 제안 드릴 사항은 네. 다음번에는 이렇게 국민도 같이 이렇게 행렬에 참여를 해서 가는 뭐 모든 다 못하시더라도 네. 그 일부를 좀 선발해서 같이 이렇게 행렬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섞여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. 이렇게 이제 참전 용사들이나 이제 혹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그 같이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. 뭐 선발된 네. 분인들이긴 하지만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. 상당히 그 일방적인 어떤 의견 수렴이 아니라요.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군도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직접 그 실무를 우리 원 박사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양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은 앞으로 아이디어로 채택될 가능성이 네, 충분히 네, 있어 네. 보입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우리 병사들 자체가 네. 이제 힘든 이런 그 행사 준비 또 오늘 행사 과정에서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. 모습이 그렇거든요. 네네. 네. 저도 옛날에 이런 걸 해봤지만 저는 힘들어했거든요. 네. 예. 확실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양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정말 자유스럽게 조금은 자유스럽게 행진에 직접 참여하고 조금 전에 그 꽃다발을 전해주는 연예인들이나 그 미스코리아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단순히 꽃다발을 전해주는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군의 행진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속속들이 그 대열 속에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도 네, 함께 참여해서 함께하는 정말 올곧은 올바른 국민의 군대로서 거듭나는 그런 네.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시절이 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